현재 디지털 이미징 시장을 이끌고 있는 제품은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현재 소니와 올림푸스, 파나소닉을 비롯해 캐논과 니콘, 거의 모든 디지털 이미징 제조사들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주력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후지필름은 프리미엄 미러리스 카메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실제로 올 초 최상위 미러리스 카메라인 X-Pro2, 그리고 이어 또 하나의 플래그십 미러리스 카메라인 X-T2, 보급형 미러리스 카메라 XA3를 발표합니다. IT조선에서는 올 10월경 출시 예정인 후지필름 보급형 미러리스 카메라 XA3를 여러분들께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지필름 XA3의 디자인 그리고 본체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클래식 카메라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을 가졌는데요. 본체 윗면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 본체에는 가죽 재질을 연상케 하는 그립이 둘러져 있습니다. 이 그립은 블랙, 브라운, 핑크 세 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본체 마운트는 전통적인 후지필름 XF 마운트로 뭐 다양한 렌즈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본체 윗면에는 내장 플래시 핫슈와 모드 다이얼, 셔터 버튼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체 뒷면에는 보급형 미러리스 카메라답게 비교적 단순한 조작계 그리고 3인치 104만화소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모니터는 180도 플립형입니다. 여성분들 셀프 카메라 촬영하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실제로 셀프 카메라 촬영을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 매체는 SD 메모리고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한번 충전하면 약 사진을 400장 정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본체 부피가 작고요. 5.5인치 스마트폰과 비교해 보면 제품의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촬영 편의 기능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후지필름 고유의 필름 시뮬레이션은 35mm 필름의 색을 재현합니다. 후지필름 XA3는 벨비아, 클래식 크롬 등 다양한 필름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일반 이미지 센서를 장착했지만 고감도 성능도 우수합니다. ISO 10,000에서 25,600까지 가능합니다. 내장 플래시는 슈퍼 인텔리전트 플래시로 빛의 양을 카메라가 자동 조절합니다. 후지필름 XA3는 인물 촬영 기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피부를 부드럽게 묘사하는 피부 보정 기능이 돋보이고요. 웃음을 감지해 자동 촬영하는 스마일 셀프 타이머, 화면 내 두 사람 얼굴이 가까워지만 자동 촬영하는 커플 타이머도 지원합니다. 아트 필터 등 후보정 기능도 많고요. 스마트폰과의 연동, 원격 조장과 사진 전송 기능은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후지필름 보급형 미러리스 카메라 XA3의 외관 그리고 성능을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고화질 요소를 댈 수가 있겠네요. 2420만화소 이미지 센서를 비롯해서 다양한 촬영 편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클래식 카메라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요소고요. 무엇보다 180도 플립형 디스플레이, 피부 보정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셀피 기능을 장점으로 가졌습니다. 사실 본체 기능이 강력한 미러리스 카메라나 아니면 뭐 동영상 촬영 카메라 이런 중고급 카메라를 원하시는 분들은 후지필름 XA3보다는 그 윗단계 모델 X-T2 등의 플래그십 카메라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본체가 가볍고 다루기 쉬운 고화질 미러리스 카메라를 찾는 초보 사용자분들, 특히 인물이나 이제 셀피 촬영을 즐기는 여성 사용자분들께는 후지필름 XA3를 권하고 싶네요. IT조선 차주경 기자였습니다.